조선 미디어 그룹 창립 100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청년 미래 탐험대 100 프로젝트에 막이 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취재할 1차 선발대가 세계 각지에 파견됐습니다. 윤수연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부터 시작된 청년 미래 탐험대 100 프로젝트에 1차 선발된 20대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자 자신이 탐험하고 싶은 주제에 맞는 장비와 복장을 갖췄습니다. 곤충학자를 꿈꾸는 한 학생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로 향합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샘플을 직접 채취를 해가지고 채집을 해서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종이라면 세상에 좀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국내에서 생소한 안락사를 연구하고 싶은 청년도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안락사를 좀 기본권 개념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도 그런 기본권 개념으로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청년 탐험대는 독일과 핀란드 등 유럽뿐 아니라 미주, 아프리카 등 전 세계를 누비며 대한민국이 나아갈 미래를 경험할 예정입니다. 환경을 존중하는 세계 강대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문의 융합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청년 미래 탐험대 100 프로젝트에서는 2차 선발대 50명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대한민국과 세계의 미래를 궁금해하는 20대라면 오는 17일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윤수연입니다.